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쉬운 두 번째 파프리카 참치전 만들기입니다. 가끔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반찬이 있는데요. 바로 참치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파프리카를 더해봤어요. 그래서 파프리카 참치전. 우선 참치캔에 기름을 빼줍니다. 기름을 빼주어야 담백한 맛이 더욱 좋아져요. 야채와 함께 만들 건데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은 참치전. 야채도 더해줍니다. 그럼 참치 야채전이 되는 건가요? 채 썰은 당근을 다져주세요. 아주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양파를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참치 속에는 양파가 잘 안 보여서 초록 대파로 넣어줄 겁니다. 대파도 잘게 다져주세요. 쪽파도 괜찮아요. 파프리카 위아래를 잘라주고 가운데 씨를 살살 빼줍니다. 파프리카를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속이 비어서 잘 안 잘리니까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먹어도 아삭하고 시원한 파프리카. 참치전 넣어 익혀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나머지 부분은 다져서 참치전에 넣어줍니다. 다진 야채가 넉넉하다면 볶음밥도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기름 쪽 뺀 참치와 야채를 섞어줍니다. 색깔이 골고루 흩어지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참치캔 두 개에 소금 조금, 후추 착착착 넣어주고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계란 한 개, 부침가루 4스푼 넣어주세요. 참치가 주인공이니 부침가루는 모자르다 싶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란과 부침가루는 참치가 잘 붙어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부침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참치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 파프리카와 만날 준비 되셨나요? 파프리카는 작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이제 파프리카 속에 참치를 채워줍니다. 꾹꾹 눌러 넣어주세요. 그냥 참치전만 만들어도 맛있는데요. 이렇게 파프리카를 더하니 더더 맛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랑 파프리카도 있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줄 건데요. 에어프라이어 200도에서 10분. 따끈따끈 파프리카 참치전 나왔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참치전 겉에 파프리카의 시원한 달콤함이 입안에 가득한 맛.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파프리카 참치전 만들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